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개솔린 주유, 음식 등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11월보다 1.9% 급감했습니다. 식당과 쇼핑몰 방문 등이 줄어든 여파로 분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보급 책임자로 데이빗 캐슬러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첫 100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하루에 접종받는 최대 인원이 75만 명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현재 약 1,1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미 전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칫 사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200명 이상의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오늘 추가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쇼핑몰 내 실내 영업과 비필수 업종들의 영업이 잠정 폐쇄됩니다. 오늘부터 LA 다저스 스타디움이 코로나19 백신 검사소에서 백신 접종센터로 바뀌면서 하루 평균 약 12,000명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헬스케어 워커 관련 종사자들만 접종이 이뤄집니다. LA 동남부 샌하신토 마운틴 커뮤니티 센터 부근에서 일명 모니타 산불이 일어나 마운틴 센터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LA 북부 다우전드 옥스 지역 어베스 산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 전국적으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들의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 방위군을 투입해 의사당과 주요 시설 보호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가 LA 강 복원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25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수질 개선과 공원 접근성 향상의 목표로 우선 오는 3월 1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불확실성과 제한이 지속되자 남가주 소재 디즈니랜드가 연간 회원권 프로그램 시행을 종료합니다. 연간 회원권 소지자에겐 자동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역시 8,823명을 기록해 지난해 5월 7일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시의 내년 재산세 수입이 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시 재정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편 호텔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가 총 20억 달러나 된다는 주택 임대업자들의 이익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임대인들이 주정부를 향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가 미들섹스 카운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형 센터를 개장했습니다. 뉴저지는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16세 이상 64세 미만 흡연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다음 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델타 항공 및 주요 항공사들은 워싱턴 DC행 비행기 승객들이 수화물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일부 항공사는 16일 토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기내 주류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홍보하는 인종증오 스티커를 공공장소에 붙이는 백인 남성 2명을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브롱크스 부근에서 버스 한 대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밑으로 떨어져 위태롭게 매달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는 중태에 빠지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히스패닉계 칼스테이트 대학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남성을 경찰이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한 남성이 조깅을 하다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은 쉴 수 있냐며 시위를 걸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식당 웨트레스가 기지를 발휘해 학대받던 11살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웨트레스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 몫에 음식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팔과 얼굴에 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즉시 부모 몰래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렇다는 신호를 보내자마자 경찰이 신고했고 조사 결과 아이는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친어머니는 이를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가 관광지답게 비거주자에게도 65세 이상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다른 주 주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들까지 백신을 맞으러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에 보건당국은 백신 투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코올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